집사의 스트레스에 장이 부글부글. 아우. 아우. 아이고, 웃을 수도 없고. 아우, 이게 뭔 냄새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고, 뭐, 무안합니다. 아니, 설마 또? 아우, 아, 과감하게 내보냅니다. 아, 참. 방 가득 찬 이 향기. 아우, 이 뭔 냄새고. 치열한 고민에 들어간 시어머니. 아, 맞다. 시어머니가 건네준 묘약. 효과가 있을까요? 해방이다! 며느리를 해방시킨 신비의 열매, 꾸지뽕입니다. 이름에도 뽕이 들어가네요. 예로부터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경상남도 밀양시. 들판엔 황금빛 벼가 일렁이고 나뭇가지엔 감이 주렁주렁.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가을 여자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이야, 정말 요 가을이 되니까 보는 길을 보니까요. 감도 그냥 이렇게 냄새롭게 열려있고 펜치도 열려있고. 예. 그래서 그냥 가을 여자 제가 왔잖아요. 아, 역시 멋있다. 예. 아니 근데 오늘요. 도대체 또 뭘 수확하는데 저를 또 부르신 거예요? 아, 우리 밀양에서 아주 유명한 하늘이래 신비의 열매, 꾸지뽕. 신비의 열매? 예, 꾸지뽕, 신비의 열매. 꾸지뽕? 어, 한번 보실래요? 여기 꾸지뽕이에요? 여기 바람기 있는 곳이 꾸지뽕이에요. 꾸지뽕은 뽕나무과에 속하는 식물로 10월이면 포도만한 크기의 붉은 열매를 맺습니다. 뽕나무 열매 옷인데 까만색인데요, 요거는? 붉은색인데요? 까맣게 이랬는데 이게 이제 열매도 빨갛고 이래요. 구지뽕이라 해서. 그래, 막 굳이 가끔 없이 그래, 구지뽕이라 하자 했어. 아, 요것도. 요것도 그냥 굳이 그냥 뽕나무라 하자. 구지뽕인데 요거를 구지뽕. 이렇게 된 거네. 단순하네요, 의외로. 아시겠죠? 이래서 구지뽕이라고 합니다. 잎으로 누이고치를 키울 수 있어 꾸지뽕이라 부르다 꾸지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밀양 꾸지뽕은 과육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맛과 향이 진하기로 유명한데요.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서 꾸지뽕 재배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우리 미끌 소리 잠깐 몰랑몰랑하게 하니까 따서 먹고 말지. 네, 바로요? 네. 이야, 진짜 이 마을 인심 좋네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렇게 딱 먹어봐라 이렇게 하고 주는 거 정말 좋아. 아니 근데 땄는데 여기 지금 하얀 게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이게 아, 뭐예요? 이게 방암 향균 작용을 하고 할 수 있는 이게 아주 특이한 향이죠. 아. 꾸지뽕을 따면 이렇게 하얀 게 바로 나오는데 이게 몸에 좋은 거다. 열매뿐 아니라 가지에서도 나오는 하얀 진액은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인데요. 노화 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요. 몸에 좋은 꾸지뽕 맛은 어떨까요? 부드럽다. 옆에서 내가 치면 나라고. 오, 꾸지뽕 매력있다. 진짜 매력있는 나무지. 신비한 나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수확 기간에 꾸지뽕을 따느라 다들 분주하신데요. 와, 이거 진짜. 아이고, 아가씨 떨어지겠다. 꾸지뽕은 병충해를 잘 먹지 않아 친환경으로 재배합니다. 저도 이렇게 다 열매가 너무 탐스럽지요. 전혀. 예, 무농해. 완전 무농해. 예. 야, 정말 탱글탱글한 그 자체네요. 그렇죠. 이 열매만 먹는 게 아니고 이 잎도 차르끼를 먹고 이 뿌리 이거 뭐야 줄기하고 나무 뿌리하고 다 이걸 버릴 게 없어요. 꾸지뽕의 잎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요. 건조시켜 차로도 우려 먹습니다. 이거는 무농일 텐데 이걸 어떻게 먹죠? 뿌리는요. 끓이거나 효소를 만들어 약용으로 먹는다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없는 꾸지뽕.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땀방울 흘린 만큼 다 내어주는 고마운 작물이네요. 맞아요. 땀의 결실이죠. 오늘 수확한 걸 바로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는 거예요? 냉동해서. 네. 네. 택배로 가는 거는 냉동해서 보내고 생과 드시고 싶으면 농장에 오시면 생과해서 드시고.